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아빠 15년 더 살 건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든지. 지금 벌써 작년 4월이고 오늘 2월 말이잖아요. 네네. 네. 아 근데 일반적으로 네. 작가님은 이제 제가 두 권의 책 인터뷰 해보니까 시기 관리가 굉장히 전 특징적인 포인트라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보통은 이제 항암제를 맞으면은 네. 암이 줄어든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 어떤가요?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네, 네. 말기암은 특별히 처음 한두 번까지는 좀 줄어드는 척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나, 종양 표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종양 표지자, 뭐, AFP도 있고, 암종에 따라 CA19-9도 있고, CEA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다 제 책을 보시면, 암 줄기세포성 표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0기에서 2기까지는 이 종양 표지자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암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말기암, 이 종양 표지자 수치가 막 만 배씩 높아요. 100배. 만배 이렇게 높거든요. 야. 이거는 0기에서 2기 암과 다른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0기에서 1, 2기는 암세포고 네. 이 4기 암은 암 줄기세포가 발현이 돼서 이 수치들이 올라가는데 AFP, 뭐 CA19-9, CEA 이런 수치들은 언제 측정이 가능하냐면 태아 때 발생되는 네. 그런 항원들이에요. 태아, 배아세포 때. 네. 배아세포가 중지가 있습니까? 없죠. 계속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수정란이 10개월 만에 3kg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랑 같은 성장 인자, 어떤 그런 항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배아 때. 근데 왜 4기암에서 이런 게 생기죠? 이게 바로 요즘에 최신의 이론입니다. 네네. 2000년, 또 2010년, 2020년에 와서 엠브로이닉 테오리라 해서 캔서와 암과 배아 세포가 성장 기전이 비슷하다. 완전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고 그때 발현된 배아 때 발현되는 그런 분자 기전 또 이런 성장 인자들이 이 말기암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말기암을 죽이는 약들은 태아를 대거할 때 쓰는 그런 약제들을 천연물을 써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요거를 억제하는 항암제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왜 지금 의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4기암의 생존율이 1%도 오르지 않고 똑같은 이유가 아직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암 줄기세포를 제어하는 항암제, 표적제, 면역치료제가 거의 전무한 것이죠. 그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암에 걸렸거나 혹은 이제 말기암을 둔 가족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암 관리법 5가지 네.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식이요법 네.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전 정신력 목표를 제공하는 거죠. 네네. 몇 년을 살 건지 선택을 하라. 80세였는데 제가 처음에 아빠 15년 더 살 건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선택하실 거냐, 살 건지 죽을 건지 웃으시더라고요. 또 엄마가 네. 15년은 너무했다. 95세는 암 걸린 사람이 좀 너무 오버다. 그래서 그럼 네. 10년만 살까요? 그래서 그럼 우리 10년을 더 사는 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때 나중에 아빠가 여동생한테 나는 7년만 더 살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벌써 작년 4월이고 오늘 2월 말이잖아요. 네, 네. 네. 벌써 1년이 또 벌써 지나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90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은 문제 없을 정도의 지금 체력이세요. 네. 네. 그리고 식단 준비하고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를 채우자. 그래서 15가지 보충제를 채웠고 또 천연물을 통해서 7가지 그 천연물이 들어간 그런 특허 제품을 통해서 모든 신호 전달, 암이 올 수 있는 모든 신호 전달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 이유는 네. 암은 한 가지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EGFR 변이가 있다. 뭐 그럼 이대사를 막는다. 뭐 VGFR을 막으니까 아바스틴으로 막는다. 뭐 알크를 막기 위해서는 뭐로 막 알림타로 막는다. 뭐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표적 치료제는 딱 한 가지만 막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막는데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고 그 다음에는 내성과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게 사기하면 그렇게 6개월 하다가 네. 또 항암제 또 바꿔요. 새로운 걸로. 하나의 표적만 막는 거. 근데 암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암이 오는 이유는 사실 수십 가지 병의 결과인 거죠. 네. 내 몸에 뭔가 부족한 것에 수십 가지 결론으로 나타난 게 암이기 때문에 막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주 표적을 천연물
탄수화물과 보충제를 통해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요법이 효과가 빠른 이유는 아마 이런 거죠. 항암제는 단 하나만, 표적 치료제는 한 가지만 막는 거예요. 네. 그것도 표적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해서 아 무슨 변이가 있습니다. ALK 변이가 있습니다. VGFR 변이가 있습니다. 네, EGFR 변이가 있습니다. HER2가 반영됐습니다. 에스트로겐 과발현입니다. 그러면 딱 하나씩 그걸 막는 거죠. 네. 근데 암이 그렇게 몇 가지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제가 NGS라고 뭐 염기서열 뭐 변화, 네. 유전자 변이 1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약이 없다는 거죠. 약이 없으면 여러분 세포독성 항암제를 씁니다. 그 1세대 1960년대 나온 항암제인데 독이죠. 정상세포에도 엄청난 손상을 주고 그걸 막는다고 해서 뭐 잠시는 증식을 억제시키니까 네네. 세포 주기를 억제해서 증식을 억제하지만 뿌리까지 해결을 절대 못해요. 근데 이 암 줄기세포는 뿌리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수정란 하나가 3개월 만에 10kg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왜 식이요법을 강조하느냐.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환경부터 암이 좋아하는 환경, 산성환경, 염증이 있는 환경, 저산소 환경 이것만 기억하시면 일단 산성을 약 알칼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먹는 것부터 산성을 먹으면 안 되겠죠. 육류, 우유, 밀가루 다 몸을 뭐로 만든다? 산성화를 만든다.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야채 먹으면 산성에서 약 알칼리로 변화된다. 좀 심플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죠. 보충제 뭐 수십 개 먹어도 내가 맨날 고기 먹고 우유 먹어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너무 심플해요. 사실 암을 고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협력. 말기암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똑똑한 분이 환자가 못 읽어요, 책을. 말기암 책을 읽으세요. 요약 정리하시고 방향을 딱 잡으세요. 한 분의 이제 췌장암 환자 조직 검사를 하고 마침 그 주에 제 책이 나온 거예요. 네.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발견하고 책이 나왔다. 목요일날 보고 이틀 동안 보고 약국으로 토요일날 찾아오셨어요. 야. 따님이. 네. 정말 제 일세에 오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네. 찾아갖고 네. 오실 정도로 예, 너무 꼼꼼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 막 형광펜에다가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줄 것 같고 정리해서 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약사님의 요법이 굉장히 신뢰되고 맞는다 해서 식이요법부터 하고 보충제 요법을 시작을 했어요. 왜 아까운 시간 기다리지 말죠. 결론은 이제 그분도 췌장암 아버님이 사기셨어요. 네. 몸무게가 남자분들 51kg. 되게 약하신 거거든요. 그런 저체 중에서 혈액 수치도 뭐 백혈구가 4점대. 원래 정상인은 건강한 정상이 6점대거든요. 네. 4점대에서 항암제를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3, 2 이렇게 되면 맞아요. 기운이 뚝 떨어져서 진짜 한두 번 맞으면 그 항암제를 이겨낼 체력이 없어서 맞을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두 번 한 혈액 검사지를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살펴보니까 혈액이 안 떨어져. 4에서 그냥 4로 유지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식사도 잘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게 똑똑한 한 분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환자도 자기 주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치유의 지름길입니다.